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간만에, 아주 간만에 매운탕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왜 근데 산에 나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1급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버들치인데요. 오늘은 버들치 매운탕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버들치 잡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런 통발 하나면 버들치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떡밥을 이용해서 버들치를 잡아볼 거예요. 뭐 쌈장, 뭐 요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버들치들이. 자, 떡밥 하나 이렇게 넣어서 던져보도록 하죠. 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매운탕을 먹을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오! 뭔가 많이 들었네요. 살펴봅시다, 살펴봅시다. 자, 봅시다, 봅시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뭐가 많이 잡혔는데, 알을 갖고 있나 봐요, 여러분들. 배가 빵빵한데? 알을 엄청 갖고 있네?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야, 그래도 한 10마리 정도 넘게 잡혔는데, 얘는 좀 크네요, 버들치가. 얘도 알을 많이 갖고 있구나. 야, 안 되겠다. 아, 근데 1급수 매운탕 하려고 그랬는데, 알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매운탕 하기가 미안하잖아요, 맞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여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름에. 아직 산란을 안 했구나, 너네. 저희가 조금 더 키워서, 키우다가 좀더 커지면, 우리가 그때 매운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심히 가, 얘들아.